얘기 좀 해. 애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랬지. 걱정하지 마. 세은이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검찰까지 병원에 쫓아오게 만들어? 뭐? 검찰? 그래. 검사가 직접 찾아왔었어. 당신이 검찰의 내사 대상이라며. 그러고도 밤마다 신분 숨기고 애 앞에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가 있어? 어? 대체 이번에 또 무슨 짓을 했길래 검찰까지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냐고. 여태 당신이 애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애를 위해서 해준 게 없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세은이 지금 병원 자선단체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러다가 병원 쪽에서 골치 아프니까 나가라고 하면 그럼 어떡할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정말 세은이 죽게 만들고 싶어? 당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내가 그때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당신 존재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한석주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네. 무슨 일이에요? 이 야심한 시각에. 차부장 쪽에서 세은이 병실에 왔다 갔어요. 그럴 수 있겠네. 검찰에선 당신도 캐기 시작했을 거니까. 왜요? 이제야 후회돼요? 날 구하러 검찰청에 들어왔던 거? 당신은 후회해요? 나 대신 검찰에 들어갔던 거. 세은이가 수술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세은이는 수일 내로 수술을 받게 될 거니까. 오늘 의사랑 통화했어요.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용건 끝났으면. 아니, 아직이요. 이제 당신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요? 그 뭘요라는 말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문제를 당신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지? 하룻밤 같이 잤다고. 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한석주. 그래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걱정해서 묻는 말에 대답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린 어린 왕자도 여우도 장미도 아니에요. 우린 단지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은 사이일 뿐 세은이가 새 심장을 얻게 되면 그 계약은 종료돼요. 이미 세은이의 심장값은 충분히 치렀고 특종팀의 업무는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사직서를 낼 필요도 없고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래요. 이제 그 계약은 끝냈으면 좋겠네요. 우린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했으니까. 김 선수, 한 차장 택시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려. 가시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난 남의 말 안 합니다. 조영준 대표, 조심하세요. 편집장님, 지금 전쟁 중입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저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찾고 있으니까요. 네, 곧 찾을 거고, 네, 곧 잠잠해질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저 큰 거 하나 터트려서 관심을 뭐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네. 아 그냥 저 주주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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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예, 끊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바쁘세요. 잠깐이 보세요. 아, 지금 안 되신다니까요. 약속 잡고 오세요. 빨리 가세요. 뭐야? 특종 3팀 한 차장이 지금 대표님 뵙고 싶... 잠깐이면 됩니다. 앉아. 왜? 뭐? 대표님이 저를 의심한다면서요. 그 백발마녀라는 애가 얘기하는 건들이 제가 찍은 사진들이라서. 누가 그래? 다들요. 대표님, 그 사진들 한 장 한 장 제가 다 목숨 걸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딸의 목숨이 걸린 사진들을 제 손으로 바깥에 돌렸겠습니까? 뭡니까? 아직 수술도 못했는데 정말 팽이라도 치시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팽을 하긴 누가 팽을 했다 그래? 어? 나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나 그냥 확인한 것 뿐이야. 조사 차원에서 꼭 집어 한 차장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안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나 바빠. 그럼 가.
경찰이 백발마녀라는 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 최영준이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진 않을 테니까. 그냥 이참에 썬데이 사진 창구를 압색하는 게 후환을 없애는 길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왜? 사진이 갖고 싶냐? 에? 아이고, 아, 그럴 리가요. 당연히 검사장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발라, 임마. 검사장님, 막말로 이 건물 안에서 조영준이하고 내통하지 않고 그쪽으로 줄 서지 않은 놈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맡겨만 주신다면 확실하게 털어서 바치겠습니다. 총장으로 영전하실 때 절 잊지만 말아주십시오. 겁대가리 없는 놈. 아이고, 그러니 지수연이를 잡아다 가두지. 야, 영장은 우리가 찍어내냐? 이쪽에서 압생 영장이란 말만 꺼내도 법원 빨대가 금방 조용준이한테 찔러. 그리고 당일로 내 사진 풀리고. 내 전임도 그렇게 당한 거야. 물론 영장도 떨어지지 않을 테고. 도초에 조용준이 빨대야. 구부로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하고. 우린 썬데이에 있는 사진만 안전하면 돼. 야, 그 백발마녀, 걔 방송 또 언제냐? 방송 준비해. 야, 방송 시간 얼마 남았냐? 10분 남았습니다. 계속 감시는 하는데 걔 부모도 접촉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돌 따라다니느라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곤 해서 딸내미 걱정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실종신고 정도는 받아놔야 우리가 애를 찾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겁줘서 받아내. 네, 알겠습니다. 그래, 뭐 뒤질 만한 곳은 다 뒤져봤어? 예. 다니던 학교 방송반부터 렌탈샵, 대학교 앞에 있는 편집실까지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뒤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을 정도라 이렇게 뒤지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 편집이 문제가 아니야.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이 정도로 꼬리를 잡히지 않고 어떻게 도망다닐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설마 그 백발마녀 배우에 누가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백발마녀를 이용해서 썬디에를 공격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젠 우리도 조형진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미래가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래? 빨리 출동시켜! 네. 아, 찾았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 제가 지금 국장님 때문에 아주 한시름 그냥 돌았습니다. 아주. 아, 참.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술 한 잔 그냥 세게 한번 살게요. 예, 예.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끊겠습니다. 예. 오른쪽, 빈들레 3길로 올라간다. 멈췄습니다. 어디야? CCTV로 돌려봐. 잡았어.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아 지금 빨리 안 잡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씨.
하고 나머지 따로. 사칙입니다. 사칙, 사칙이다, 사칙!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국장님. 어린애 혼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썬데이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야. 뭐라고요? 에? 못 잡았다고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어? 아...